안녕하세요. 경세재민축 정혜경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OECD 국가 5위를 차지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순 없겠습니다.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시대에 아이들의 장래 희망엔 과학자가 실종됐고 과학자의 명예 또한 과거 같지 않은 것이 뼈아픈 현실인데요.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여 명의 석박사 과학기술인과 함께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유욱준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석학단체죠? 네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과학기술자들이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다라고 인정되는 분들을 네. 모셔서 그 모시는 정회원이 이제 500명이 정원인데요. 그분들을 모신 단체이고요. 네. 이것은 이제 민간단체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영어로는 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뭐 이런 식으로 불리죠. 그래서 이 과학기술 한림원의 정회원이 되는 것이 모든 과학기술자들의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established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완성된 과학자다. 그분은 모든 국민의 그리고 과학자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멤버 500명을 모시는 그리고 이 500명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하고 있는 과학기술 단체죠. 네, 네 그렇군요. 원장님은 국내 1호 분자 생물학자 이렇게 네. 알려져 계십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 34년 동안 재직하셨는데요. 이 재직 기간 동안 하셨던 연구 조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일단 국내 1호라는 친구가 조금 쑥스럽긴 합니다. 이제 제가 태어난 게 1951년생이고 네. 유학을 간 게 1976년인데요. 그때가 마침 세계 생명과학계의 혁명이 진행된 해였고 또 제가 유학 갔던 시카고 대학의 실험실이 미국에서 몇 개 안 되는 DNA를 다루기 시작한 실험실이었죠. 이제 DNA를 다루게 되니까 생명과학들이 이제 다 통합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 귀국할 때는 유전공학이라고들 했었습니다. 근데 유전공학이라는 게 사실은 또 분자생물학이라는 말로 지금은 대체됐다고 보는데요. 분자생명물학이라는 얘기는 생명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다 이해하고 우리가 또 약도 만들고 또 건강하게 살 수도 있게 해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였다. 그래서 이제 네. 우리는 분자생물학이라고 합니다. 분자생물학이라고 모든 생명과학을 제가 하던 일을 보니까 좀 건강하고 가까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의학과 생명과학이 다른 학문이었는데 이 접합이 시작됐죠. 이 접합 부분이 아주 중요해서 네. 또 의사들이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제 랩에 구름대처럼 많은 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대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하고 저하고 한 10여 년간 많은 일을 같이 연수도 해가면서 이제 가르쳐주고 배우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과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하게 됐고 네. 예, 또 의과학센터도 만들어주고 또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의사가 1년에 한 3,500명 나오는데요. 네. 그중에 한 상당수는 연구에 전념해야 국가적으로 최대 이익이니까 의사가 직접 연구도 해야 된다 해서 의과학 대학원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 카이스트에.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와서 많은 연구를 하고 아주 세계적인 업적을 많이 만들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형 의사 과학자 양성에 큰 힘을 쏟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참 좋은 일이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 거의 대부분 의대를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의대에 있어요.
근데 그 탤런트들이 국가적으로 지금 낭비되고 있거든요.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아, 자연스럽게 각 인류 의과대학의 톱 수준의 레지던트 경험까지 있는 분들이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 막 왔죠. 어. 와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위해서 또 병역법을 두 번이나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 관계로 의사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의사는 병역된다가 절대 안 되게 하는 법이 있어요. 병역법에. 그거를 40년 만에 예, 돌파하고 그 병역법을 개정해서 의사도 이제 예, 의과학대학원에 들어오면은 병역 면제, 그러니까 군의관 대신 박사 과정을 하고 졸업하게 되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죠. 아, 지난 34년 동안 연구자로서의 길을 걸으셨는데요. 이제 그 길을 마무리하시고 한림원의 원장으로 지내셨습니다. 네.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네, 포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림원이라는 것은 이제 성공하신 분들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림원의 사명은 한 세 가지로 구별되는데 이런 훌륭한 사람을 잘 모시는 일, 뽑는 일, 네.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과학을 잘 이해하도록 우리가 돕는 일, 예. 그다음에 동시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리 이 과학기술계로 많이 진출하고 싶어 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사명이고 나아가서는 이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 세계 진짜 톱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만들어주고 국제 교류를 활성화해서 세계적 수준에 좀 더 앞서가게 도와주는 일, 이 세 가지의 큰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방면으로 아주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 방향 세 가지 방향으로 짜여 있습니다. 네. 네,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에서는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고 자문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제까지는 정부가 세계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 우리 국가 총 예산 대비 과학기술 예산이 2위죠. 이스라엘 빼고. 그런데 네. 국민 1인당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1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많이 책정해주는 정부보다 좋은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바람에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제일 먼저 발달했다고 발전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신 우리나라는 이제 저개발 국가가 이제 선진국 대우로 올라섰는데 빨리 발전해야 되니까 여태까지 과학자, 과학기술자들을 푸시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네. 압력이 많았습니다. 연구비를 주면서 꼭 어떤 예. 결과를 내야 되고 실패하면 큰일 나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살았어요. 네, 네. 그런데 그래서 빨리 경제 발전을 해서 이제 그거는 시급했고 잘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시행당한 게 있습니다. 노벨상을 못 탔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수준의 연구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창조적인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프레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할 이 우리 뇌의 자유가 없었어요. 네. 뇌의 자유가 얻어져야 되는데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비는 항상 급박한 프레셔가 동시에 오는 연구 프로젝트였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으니 제가 이제 한 반년 전부터 줄기차게 정부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큰 나라가 되었으니 총 국가 연구개발비의 5% 로부터 시작해서 한 20%까지는 편안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시작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얼마 전에 허준희 교수가 필드상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건 노벨상하고 같은 급으로 치는데 그렇군요. 그분이 청중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문제들을 푸는데 그 동기와 착상은 어디서 이루어졌냐 했을 때 미국에서 그 클레이 펠로우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 10만 불 정도의
연구비를 주고 수학계에는 큰 돈입니다. 네.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숙제를 안 내도 돼요. 결과를. 그래서 자기가 증강 집에서 해도 되고 네. 세계적인 어느 학자 교수를 찾아가서 거기서 같이 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자유로운 속에 네. 모든 영상이 떠올랐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 강국이 된 것 같고요. 경제대국도 됐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노벨상 방금 말씀하신 일이고 또 하나가 더 이상 청소년들이 과학자를 꿈꾸지 않는다라는 현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대단히 그 우려했던 사항이긴 해요. 한 네네. 10년 전, 10여 년 전만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이제 이공계 진출, 이과보다는 문과를 택하는 사람 수가 많았었죠, 더. 근데 그 전에는 이과가 많았었습니다. 네네. 20여 년, 30년 전에는. 근데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는 게 최근에는 아마 한 3대 2 정도로 이공계 지망생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대단한 개선이죠. 거기에서 희망이 좀 보이고 또 저희 한림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1대 1 멘토 멘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1년에 한 30명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우리 석학 정혜원 펠로우와 1대1로 한 6개월간 만난다고 할까 사귀게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 석학한테 고등학생 때부터 과학이가 무엇인지 과학이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이렇게 마음속부터 배우게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최고 수준의 과학의 맛을 좀 보게 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석학 한 90명 정도를 전국의 시골 지방 섬에 있는 학교까지 찾아가면서 이 석학들이 이 커리어에 이루어졌던 과학적인 좋은 이야기들을 강연해 주는 프로그램 이 두 가지를 수행하고 있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각 학교에 당기면서 그 노벨상 수상자가 오거나 할 경우에는 꼭 이제 이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널리 홍보하고 정말 체험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노벨 프라이스 다이얼로그라는 프로그램도 하는데요. 이거는 널리 이 시민들에게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한테 많은 사람이 오게 해가지고 보통 노벨상 수상자가 5분 정도 오시는데요. 그분들이 와서 아주 수준 높은 그러나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러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월에 9월 말에 또 수행하고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들이 과학기술 유공자로 선정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유공자 2015년도에 유공자 법을 제정했어요. 네. 그때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그 당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노력을 했는데 법 하에 이제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치죠. 건국 이후에 과학계 특별한 공이 있으신 분들을 유공자로 모시고요. 그분들에게 이제 모시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업적을 널리 알려서 청소년들에게 특히 중점적으로 그분들의 업적을 나눕니다. 과학기술이 활성화되는데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과 예우라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이 지원과 예우의 수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섭섭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볼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전부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경제인들이 많이 노력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국민들이 뭐 드라마를 봐도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과학자들이 공은 별로 안 보입니다. 이런 국민의 인식에. 그래서 제가 좀 애쓰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많이 이렇게 세계에서 발전한 것은 사실은 1등 공신은 과학자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과학자의 예우가 좀 덜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과학자도 정치계에 많이 진출하고 또 과학자도 아주 큰 부자도 되고 이러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정책도 그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혹시 예전에 카이스트라는 드라마 있었던 네네. 기억을 하실 네네. 것 같은데 네네. 다 봤습니다. 그때 뭐 과학기술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됐던 그렇죠. 기억이 있습니다. 과학문화 활성화에 혹시 한림원이 기여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잘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카이스트하고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광경 총장하고도. 근데 그때 카이스트 드라마의 실질적 주인공이 이광경 총장이었거든요. 근데 같이 저하고 너무 친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드라마에 요소 요소에 과학을 좀 넣게 할 수는 없는가 이런 궁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 기술이 이 역사를 지배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시답니다. 아, 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은 뭐 종교가 많이 일으켰죠. 또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전쟁을 이긴 거는 과학입니다. 네. 아주 조금이라도 과학이 앞선 데가 항상 전쟁을 이겼지 뭐 돈이 많거나 세계가 많은 데가 이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분명히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다 이런 네. 얘기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은 취임사에서도 있었고요. 캠페인 중에도 있으니까 이제 마음은 굴뚝같이라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네. 아직 수행은 이제 조금 이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으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당장 과학기술 예산은 안 줄였습니다. 다른 건 다 많이 줄었어도요. 그래서 과학기술 예산은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최근에는 국가 간의 과학기술 격차가 그 수준이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인 투자로 우리나라를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아까 같은 그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항상 한 발짝 앞서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추격하는 데는 1등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의 국가 총 예산 수준 세계 11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 GDP가. 근데 이 정도 되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거든요. 네. 엄청난 겁니다. 어젠가요? 일본 대사관 직원이 인사차 왔었는데 톱 퀄리티의 인터내셔널 논문이 일본이 한국한테 지금 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근데 그분들 통계는 정확하거든요. 일본 분들이. 그래서 놀라가지고 걱정이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고 또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지휘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환경 조성하고. 그래서 계속 앞으로 새로 하는 거를 계속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안 될 이러한 입장에 있고 그렇게 될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좀 한 말씀 요청하실 게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죠. 강한 책임감을 주면서 연구를 수행하긴 것들이 과학기술 예산의 대부분인 거는 그건 계속 해야 되지만 그거하고 자유를 주는 예산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획에서부터 평가부터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연구개발 예산은 좌우로도 갈라야 되는데 누구나 1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부여하는 정신을 가진 예산하고요. 1등이라고 인정되는 분들이 정말로 최고의 첨단 기술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국익을 당장 가져와라 이렇게 프레셔를 줄 수 있는 이러한 과제하고 이게 정신이 다르더라고요. 시작부터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과제
책임감을 많이 줘서 빨리 뭐 하라고 하는 과제 이게 처음부터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다르죠. 이쪽 네. 좌우로 달리고 위아래로 다르고 이 네 가지를 철학을 달리해서 우리 국가 연구 개발 예산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보다 그 연구비의 효율성이 배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50% 이상은 효율성이 높아질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런 말을 꼭 좀 모든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인식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제가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을 우리나라의 한국 과학기술인들에게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우리 과학기술인들 정말 응원합니다. 정말 훌륭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하다 보면은 정부에서 빨리빨리 과학기술인들을 잘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있고 효율이 좀 떨어지는 정책도 가끔 나오고 네. 좀 과학자가 보기에 좀 아 이건 조금 아니다 싶은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도 많지만 그거는 일부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정부만큼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잘해준 정부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효율성만 조금 높이면 되는데 예, 아까 같이 예, 본인만 우수하면은 얼마든지 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네. 우리도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찾고 옆에서 그리고 왜냐하면 협력해야 시너지가 네. 나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도 같이 응원하면서 우리 과학자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과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배 과학자를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후배 과학자를 도와주고 우리 정부로 하여금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거고 그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주 똘똘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과학을 정말 사랑하고 이쪽에 많이 진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뭐 올해같이 신규 예산 따기 아주 어려운 판에도 이러한 취지에 맞는 신규 예산도 기재부에서 과기부하고 기재부가 또 우리 한림원에는 또 신규 예산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런 거를 방법으로 해서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후배 교수들의 응원 네. 그리고 선배 교수님들이 유공자법 모시기 그다음에 또 노벨상의 근처에 갈 것 같은 분들을 선발해서 노벨상 심사위원이나 스웨덴의 이제 모든 관계자분들과 만나서 같이 지내기 뭐 이런 것들을 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 과제를 위해서 전략적인 투자와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텐데요. 앞으로도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백년대계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